알토벤은 투콧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화이트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에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J의 털은 양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4개씩 이렇게 뭉텅뭉텅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큰 부분, 털의 크기가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씩 크기가 다르게끔 가장 큰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간 부분, 이쪽이 이제 가장 큰 털 뭉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에 작은 털뭉치가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한 이쯤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위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컬러 표현보다 형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귀는 이 털뭉치 사이에 뾰족하게 작게 이렇게 됐으면 30초 큐하도록 할게요. 화이트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화이트 젤은 조금 두껍게 뭉쳐도 큐어도 잘 되고 오는 현상이 적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좀 도톰하게 올렸거든요. 가지고 계신 젤이 좀 우는 현상이 있거나 좀 두껍게 칠해졌을 때 큐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두 번으로 나눠서 큐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을 한번 바르고 또 30초 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라인 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얼굴의 가운데에 RJ 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도트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입 사이. 라인 젤이 큐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1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 젤 바르도록 할게요. 미경화제를 다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티브의 스무디 매트탑 바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곳이 또 광이 나면 예쁘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샵에서는 매트탑을 바르기 전에 샌딩으로 표면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광택을 벗겨낸 다음에 매트탑을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좀 바짝 구워진 듯한 느낌 좋아해서 1분 큐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만 저는 좀 신발하고 좀 더 비슷한 느낌? 통일된 느낌 주고 싶어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볼게요. 노나이프 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 젤입니다. 눈, 코, 입을 제외한 하얀 털 부분에 노나이프 탑 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때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눈, 코, 입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하면은 눈코입이 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흰색 벨벳 파우더 사용하도록 할게요. 벨벳 파우더 사용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다른 영상 제가 여기다가 자세한 영상은 여기 링크 걸어두신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살짝 얹듯이 너무 꾹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손가락은 이제 조금씩 털면서 또 올리고 하는데 발가락은 지금 제가 자세가 너무 힘들어서 털지 않고 조금씩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구우면 빛이 젤에 닿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우더를 좀 털어주셔야 돼요. 위쪽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노나이프 젤은 1분 큐어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가 다 되었고요. 브러쉬로 살살 여분의 벨벳을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트는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신발은 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또 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신발은 토프 색상이고요. 저는 그냥 아주 차가운 그레이 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카키빛이 도는? 아주 살짝 카키빛이 도는 약간 그런 색상이고요. 신발은 제가 230에서 235 정도를 신거든요. 발볼이 좁게 나온 신발은 235 아니면 보통 230을 신는데 저는
슬리퍼는 좀 딱 맞는 것보다는 살짝 크게 신는 걸 좋아해서 한 치수 큰 거로 주문을 했습니다. 발볼이 얇으신 분은 뭐 정 사이즈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살짝 크게 신는 거 좋아한다, 슬리퍼 같은 경우 그러시면은 뭐 치수는 한 치수 크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굽이 한 이 정도 되어 있어서 약간의 키높이 기능, 한 2cm에서 2.5 그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보시면 양쪽이 약간 이 세모의 느낌이 다르죠. 이 일어난 느낌이 한쪽은 좀 더 거칠게 러프하게 일어나 있고 한쪽은 좀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물론 구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신다 보면 어차피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매하시기 전에 좀 문의를 하신다든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에는 이렇게 버클이 두 개씩 달려 있는데, 완전히 유광은 아니고 조금 무광 처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냥 장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서 신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풀리는 제품입니다.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까 싶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좀 더워 보이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마감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갑갑한 느낌도 좀 줄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통풍도 약간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신발은 아주 푹신한 어떤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딱딱하지도 않거든요. 이 부분이 이 신발 밑에가 이제 겹쳐져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볼록하게 나온 것 같은데, 발 모양이 가운데가 살짝 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좀 그 발 모양하고도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신었을 때는 전혀 이렇게 불편한 감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게는 좀 있는 편입니다. 이 밑창 때문인지 신발의 무게는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바느질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디 뭐 본드 자국이 막 보인다거나 바느질이 어느 한 곳 이상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안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신발 새로 구매하시면 이제 길들이는 동안에 좀 발이 많이 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아무래도 확실히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발에 좀 더 편하게 닿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전혀 날카로운 부분 없이, 본드 자국 때문에 좀 날카로운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데 본드 자국이 없습니다. 본드 자국이 없어서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신고 외출을 해보겠습니다.